자, 오늘부터는 접속사를 봅시다. 접속사. 지금까지 우리가 제목을 쭉 한번 봐봐. 머릿속에 일단 넣어줄게요. 자, 하이킥 포인트 1에서 뭘 찾았다? 주어를 찾았죠? 네. 주어를 찾는 연습 7가지를 배웠지? 네. 그 다음에 주어를 찾았으니까 주어와 동사의 관계다. 그래서 동사를 찾는 연습. 자, 동사 찾는 연습도 6개 했지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으면 목적어가 존재한다. 타동사인 경우는. 그래서 자, 8가지 또 스킬을 배웠지요. 이해돼요? 목차 보니까,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수동태가 있어. 주어, 동사, 목적어의 3형식을 배워놓고 이제 동작에는 능동과 수동이 있더라. 그래서 수동태 배우는 기술 두 가지 배웠죠? 그러면 3형식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쓸수 있겠네? 그래서 동작에는 능동과 뭐가 있다? 수동이 있다. 그래서 수동태를 배웠죠? 아, 수동태를 배우고 나서 목적격 보호인 형용사를 배우는 연습을. 자, 6가지 또 기술을 가지고, 6가지 스킬을 가지고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에서 부수적인 것들, 자, 부사의 기술들을 쭉 배웠어요, 지금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인 이제 어떻게? 목적격 보호까지 하나의 뭐를 쓸수 있다? 문장을 쓸수 있다, 이거지. 알겠죠? 영어에서 최소 단위는 단어가 되면 덩어리인 구. 주어, 동사가 있으면 하나의 단문. 주어, 동사 하나 있으면 단문. 알겠지? 주어, 동사가 두개 있으면. 이게 뭐야? 주어, 동사가 and나 but이나 or이나 so로 연결되면 중문. 주어, 동사 안에 if나 대시나 이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인 종속 접속사가 있으면 무슨 절? 복문이야. 알겠죠? 잘못 가르친 사람은 주어 동사가 두개 있으면 중문, 주어 동사가 세개 있으면 복문 이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알겠어요? 다시 한다. 그래서 우리 접속사를 배우는데요. 접속사는 크게 무슨 접속사, 무슨 접속사? 등이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 다시 한번 할게요. 영어의 최소 단위는 단어. 단어가 되면 구. 이렇게 등이 접속사로 and나 but이나 or이나 so로 주어 동사 아니면 명사로 붙어 있다. 주어 동사가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중문. 중문. 큰 주어 동사의 덩어리에 다시 속해 있는 종속절이 있으면 복문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접속사를 배운다. 이거 접속사. 접속사는 크게 똑같다라는 접속사. 무슨 접속사? 등이 접속사와 속해 있는 무슨 접속사? 종속 접속사가 있다. 등이 접속사 문제부터 쭉 배울 겁니다.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only but also B, B as well as A. 자, 우리가 120, 192번에서는 B as well as라는 게 나오죠. 자, 이걸 배우는데, 그러면 B as well as A가 나왔다. A뿐만 아니라 B도 뭐뭐하다. 그러면 A 자리와 B 자리와 품사가 같아야 된다.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종속 접속사에는 배웠죠? 안녕하세요. 무슨 절? 명사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사절. 알겠지? 자, 192번 봅시다. 문장은 블랭크를 쭉 보고 as well as가 나왔구나. 그럼 이건 접속사다. 무슨 접속사? 등이 접속사다. 등이 접속사의 관계 시험은 평행의 법칙이다. A 자리하고 B 자리하고 품사가 같아야 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자, helping이냐 helped가 나왔는데 항상 접속사를 보면 하나의 포인트. and를 보면 뒤에가 품사가 있어. 이 품사는 꼭 앞에 하고 품사가 같아야 돼요. 알겠지? 뭐 예를 들어봐. 앞에 helping이 있지. 동명사겠죠? 그러니 앞에 helping이라는 동명사가 있어 없어? ing가 없지요? 그럼 이 문장은 그냥 봐도 helping은 답이 아니다는 거지. 그럼 helpful들을 찍어놓고 보니까 앞에 ed가 있니 없니? 그런 대충 어드바이스하고 연결됐겠다라고 생각해야지. 아니면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겠지. 이게 과거 동사니까 이게 과거 동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야. 자, Thomas was a real friend. 토마스는 진정한 친구입니다. 자, for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접속사라겠죠? Because 뜻이야. 왜냐하면 he advised me. 그는 나에게 충고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또 뭐뿐만 아니라요? 나에게 help me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 My work 내 일에 대해서요.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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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내 일에 대해서 도움도 주고요. 충고도 해주니까 좋은 친구네요. 아, 이제 발음이 안 되네. 발음이 안 돼. 자. 문장 품사 갑시다. 토마스가 주어죠. 자, 워스가 동사야. 비동사니까 이제 다 알겠죠? 보호가 나와야 되니까
자, 뭐가 나왔어? 관사니까 명사다 이거지. 가운데 있는 애는 형용사다. Real friend입니다. 자, because 왜냐하면 he advised me. 자, 그는 나에게 뭐 해줍니까? 충고를 해주기 때문이다. 뭐뿐만 아니라 help me 나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같이 가야 되겠죠? 대등절의 관계니까. With my work 내 일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 형식 문장이었습니다. 알겠죠? 등이 접속사 써놓으세요.